넷플릭스에서 제가 근데 야채를 많이 먹은 그 선수들이 운동 수행과 기록이 좀 증가했다.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야채를 진짜 거의 안 먹다가 원래는 좋아했는데 위염 때문에 안 먹다가 아유, 배고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구워 먹겠습니다. 빨리 먹어야 돼서. 저는 뭐 구워 먹기도 하고 편의점이나 마트에 정말 흔히 찾을 수 있는 사골곰탕에다가 그냥 이렇게 넣어가지고 떡국을 끓여 먹든 곰국을 끓여 먹든 되게 간편하게 먹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편히 드시기에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게 조리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예열된 후라이팬에 그냥 구워주세요. 한 겹씩 하면 귀찮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면 돼. 금방 익어요. 얇아가지고 슬라이스 됐기 때문에 금방 익습니다. 그리고 쪼그라들어요. 불고기 마냥 이렇게 볶듯이 약간 그렇게 드셔도 되고 최소한의 맛만 챙겨줍시다. 소금 간만 살짝 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후추만 살짝. 뭐 다들 있잖아요. 파프리카 가루 같은 거. 그래서 그냥 빨간 부분 없어지면 드시면 됩니다. 테리야끼 소스 살짝만 이렇게 그냥. 됐어. 약간 간만 해준다는 느낌으로. 너무 심심하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소스가. 이렇게 그냥 살짝 입혀만 줄게요. 이거 5분도 안 걸렸어. 너무 익으면 뻣뻣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데리야끼 홍두깨살 덮밥이네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밥이랑 그냥 홍두깨살밖에 없는. 야채를 안 먹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뭐가 먹는데 제가 야채를 소량씩 먹습니다. 야채를 많이 먹게 되면 제가 이제 만성 위염이 있는데 생야채는 일단은 거의 잘안 먹어요. 생야채를 많이 섭취하면 위에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먹지 않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다 익혀 먹고 회나 이런 것도 잘 즐겨 먹지는 않습니다. 위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거의 모든 야채나 뭐할거 없이 다 익혀 먹으려고 하는 편이고 야채를 먹더라도 꼭 익히거나 굉장히 소량만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강에 좀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야채를 소량씩 자주 먹으려고는 이제 시도를 합니다. 오늘은 먹을 만큼 다 먹었어요. 그리고 운동 끝나고 혈액이 근육으로 많이 가 있는 상태. 그러면 내가 장기가 이제 소화시키는데 혈액이 이제 또 장기 쪽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조금 부담이 되거든요. 바로 직후에 식사를 하게 되면. 그때는 그래서 식이섬유를 좀 최소화해서 소화하는 데좀 방해되지 않도록 정말 탄수화물과 단백질 정도만 치를 해주면서 소화가 너무 이제 더디거나 좀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들 때에는 뭐 이렇게 저기 있는데 미네랄과 비타민 보충제로 보충을 해줍니다. 말 그대로 보충입니다. 저거에 의존을 하면 안 돼요. 오늘은 일단 밥을 먹을게요. 배고프다. 달달합니다. 데리야끼 소스라서. 아, 요새 입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배달 음식도 지겨워. 근데 이렇게 또 운동 끝나고 먹는 식단은 역시나 맛있습니다. 생닭가슴살, 그리고 생고기들. 엥킹닷컴에 신선해에서 퀄리티 높은 생닭가슴살, 생안심살, 그리고 홍두깨살. 이런 것들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조리를 통해서 소스를 첨가해서 드시면 아주 맛있게, 그것도 저렴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조리된 식품만 너무 찾지 마시고, 비조리된 생식품들을 간단한 조리를 하시면서 드시는 게더 좋을 거예요. 역시나. 너무 많이 굽거나 익히면 뻣뻣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부드럽고 좋습니다. 보디빌더들 왜 이렇게 소고기를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크레아틴 때문인 것 같아요. 좋아한다기보다는 크레아틴 때문에 더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붉은 고기를 많이 먹으면 힘이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고기나 붉은 육류를 많이 찾게 됩니다. 넷플릭스에서 제가 근데 야채를 많이 먹은 그 선수들이 운동 수행과 기록이 좀 증가했다.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야채를 진짜 거의 안 먹다가 원래는 좋아했는데 위염 때문에 안 먹다가 위에 부담을 조금 지더라도 야채를 그래도 자꾸 챙기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야채만 먹으면 안 돼요. 인간은 육식 동물입니다. 육식. 잡식이죠, 사실. 근데 초식이 되면은 안 됩니다. 비건분들 정말 뭐극 대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수 비건이 되시면 안 돼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항상 균형 있는 그런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육식만 하라는 게 아니라 항상 균형 잡히고 골고루 구성된 식단을 하십시오. 나는 이제 골고루가 아니네, 지금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급해가지고. 이렇게 급할 때에도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소고기 홍두깨살입니다.